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2병. 네, 중2병 많이 들어보셨죠? 중2병은 엄마의 병이다. 우리가 중2병은 이제 아이의 병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엄마의 병이라는 거죠. 자, 중2병. 중2가 어떻게 나오는 게 중2병일까요?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아이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막 함부로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뭐 비속어도 쓰고 욕도 하고, 또 행동도 보면은 충동적인 행동도 하는 것 같고, 감정적인 행동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말을 안 들으면서 둘러대요. 네, 뭐 이거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둘러대고. 더 심하면은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 공부를 하지 않아요. 네, 착하게 이제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친구랑 놀러 다닌다든지 이런 걸 하죠. 학교에서도 지적을 받아요.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죠. 연락이 오기 시작하죠. 얘가 문제가 있다고.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중2병의 주된 증세인데요. 이게 중2병이라고 뭐 중2 때만 그러냐? 요새는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도 그러고 4학년 때도 그러고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중2병이긴 하지만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 병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그 중2병이 왜 생기는 걸까요? 흔히 이제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가 게임을 하기 시작한 이유로 그런 것 같다. 아니면은 애가 인스턴트 음식을 뭐 나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 것 같다. 아니면 또 이런 진단을 해요. ADHD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의 병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사실은 이 시기가요, 이게 이제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사춘기 때 굉장히 큰 신체적인 변화가 옵니다. 네, 이제 성징이 나타나죠. 이게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중간 과정이 이 사춘기잖아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네, 이 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전엔 어땠냐면은 이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게 부모한테 그렇게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성장 과정입니다. 내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과정.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생각해볼게. 이제 이런 건데, 엄마는 이제 그걸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더 큰 원인은 이제 부모한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너는 아직 어려서.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죠. 너는 아직 어려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엄마가 결정을 해요. 네. 뭐 엄마의 생각으로는, 부모 생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죠.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게 생각해 볼, 내가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밖에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부모가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순응하거나 반응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서, 아, 이건 내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중2병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러한 우리의 그 자녀 교육 방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선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중2병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2병이 이제 아이만 앓는 거냐? 사실은요, 엄마가 더 큰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고통이 있긴 있죠. 뭐 엄마랑 다투고 뭐 이게 뭐 고통이 아닐 수는 없지만은, 엄마가 보기에 아이가 큰 고통일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아이는 그렇게 고통이 없어요. 엄마가 훨씬 더 큰 고통이죠. 뭐 엄마가 어떤 고통을 겪느냐? 일단 화가 나요. 억울하죠. 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안해요. 우울해요. 이게 심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요. 온몸이 아파요. 그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옵니다. 더 못 견디겠는 거는요,
이게 더 못 견디는 거죠. 이게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애가 문제라고 자꾸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이 이제 뭐이 보통 학부모라니까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게요, 이 부모들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이 부모로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이때마다 그냥 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네. 또는 뭐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친척이 지적을 해요. 또는 이웃이 지적을 해요. 제가 왜 저러냐고. 네. 그러면 그때마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행동은 애가 문제일 것 같은데 실제로 고통은 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싸움에서요 지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아닌데요, 이게 싸우려고 하거든요. 내가 애를 갖다가 잡느냐 아니면 내가 잡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뭐 이기는 엄마들도 있기는 해요. 네, 결국은 자녀를 제압해서 네, 자기 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어가는 엄마도 있긴 하지만 그 반대인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꼼짝 못하는 엄마죠. 네, 아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때마다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꼼짝 못하는 거죠. 이건 또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네, 그래서 엄마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중2병을 극복하는 부모 자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죠? 네, 부모도 훈련을 해야 되고 자녀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넘어가야 될 과정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우면 안 되겠죠. 훨씬 더 이게 건강하고 행복한 과정이 돼야 되고요.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고 네, 이런 과정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이 극복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우리 보통 이제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엄마 먼저입니다. 엄마의 병이라는 거죠. 부모의 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불행해도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나는 불행하더라도 너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많은 엄마들이 희생을 하죠. 네, 자기 몸도 망가지면서 자기는 뭐 좋은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애한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그걸 감사하기는 해요. 감사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뭘 배우느냐? 엄마의 불행을 배운다는 거죠. 네, 이게 참 희한하죠. 엄마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너의 행복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가르치고 내 태도의 모든 거에 너의 행복과 건강과 이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아이가 배우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엄마의 불행, 엄마의 건강하지 못한 것, 엄마가 우울한 것, 엄마가 초조한 것, 엄마가 불안한 것, 엄마의 굴욕, 이걸 배운다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가르치고 싶지 않아도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배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부터입니다. 그래서 엄마부터 엄마의 몸 회복 훈련, 요건 한 1개월 정도면 됩니다. 이 내 몸 회복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시간 강의 때 이제 늘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아마 이 비디오를 보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같은 시간에 밥 먹어라, 하루에 10%를 남겨라. 내가 다 쓰지 말고, 내 기력을 다 쓰지 말고 남겨라. 그리고 남긴 기력으로 남아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운동을 해라. 이게 모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잘 자고, 제때 먹고, 힘 하나 안 들고, 운동하고. 이게 이제 선순환 되면서 내 몸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편해지기 시작하고, 안 아파지고. 이러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이때까지가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문제를 지금 보면은 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 문제는 좀 나중에 보고 내 문제부터 먼저 보라는 거죠. 그래서 1개월 동안 나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아이 문제에 다시 접근해 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 아이로 중2병이 있는, 네, 소위 중2병이 있는 내 아이로 돌아갑니다. 네, 내 아이에 대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 아이를 알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바라는 거죠. 네, 부모들이 자식을 아는 게 아니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되겠죠. 알고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모르는 게요, 아이의 시간이 굉장히 느리다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어른들은 이미 그 시기를 지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보통 한 6년.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면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죠. 대학 갈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5년 금방 가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겪어온 사람들은요, 거쳐온 사람들은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요, 5년이라는 시간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은 단지 3개월에 불과해요. 3개월도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방학이 1개월이잖아요. 2개월조차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를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뭐 6개월 후, 1년 후 이거를 자꾸 생각하라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굉장히 벅찬 거죠. 뭐 미리 생각한다고 도움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느리게 가는 아이의 시간에 나를 맞춰라. 내가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의 시간은 조급하지 않거든요. 네, 조급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이의 시간에 나를 맞춰라. 두 번째, 아이를 알려면은 내 아이를 알려면은 아이의 언어로 또는 아이의 소통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네,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은 아이가 노는 대로 같이 놀아야죠. 네,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아이의 소통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엄마들이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잘 예, 그래서 근데 아버지도 잘 못해요. 이 소통이 잘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게 이제 남편들이 보통은 이제 직접 소통을 안 하고 부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통이 점점 안 되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아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아이하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단이 있잖아요. 되게 부모들은 계단의 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는 계단의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어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와. 이게 이제 보통 부모들이 보통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려가라는 거죠. 네, 내가 계단에서 내려가서 아이랑 같은 계단에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맞춰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보통은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내 아이를 받아들이질 않고 보통은 이제 단점만 생각을 해요. 얘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도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분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얘는 이제 중이었어요. 네, 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라고 데리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어. 저는 금방 짐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한테. 혹시 얘가 축구 못하냐고. 네. 어? 축구 잘한대요. 얘가 친구가 없냐고. 예, 친구 많대요. 얘가 노래 못하냐고. 어? 노래도 잘 부른대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공부를 못한대요. 공부를 못하는 게다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내 아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거든요. 자, 그첫 번째가 내 아이 알기 그리고 받아들이기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은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원하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내 자녀한테 무엇을 원하나.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뭐 착각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녀 교육의 목적은 자녀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게 자녀 교육의 목적이 자녀가 아니고 자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현하지 못한 거를 자녀를 통해서 실현하게 하는 것. 이게 자녀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적이 나죠. 내가 원하는 거를 자녀를 통해서 실현하게 하는 건 나지 자녀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 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나 이걸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아, 이 질문이 되면은요,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고 내 자녀니까 자녀를 있는 그대로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야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아니거든요, 내 아이는. 네. 그냥 아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철수, 영희, 내 아이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얘들이, 우리 내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쉽게 크나.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만 하셔도 쉽게 하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그 중에 제일 쉽게 하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의존시키지 말고 사랑하되 의존시키지 말고 스스로 서게 하기.
어떻습니까? 이게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되 나한테 의존시키지 말고 스스로 서게 하기.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녀 교육의 자녀 교육의 목적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대신해 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해 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네, 의존시키지 말고 스스로 설계 하려면은 서게 하려면은 대신해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아침부터 시작하면은 깨우기입니다. 깨우기, 공부시키기, 숙제 챙기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아시죠? 네. 그러면 또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나오세요? 얘는 아직 어려서 이렇게 나오시죠. 그게 아닙니다. 애가 왜 안 일어나는지 알아요? 애가 왜 공부하는지 알아요? 애가 왜 숙제를 안 챙기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챙길 이유가 없잖아요. 엄마가 항상 챙겨주니까.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가 시작해야 내가 시작하는 거죠. 네.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죠. 자, 내가 대신해주지 않기를 하면은요, 한 2주 정도는 엄마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게 돼요. 왜냐하면 진짜 안 하거든요. 안 해버릇하니까 안 하는 거죠. 제가 스스로는 안 해버릇하니까 안 하는 건데, 그걸 못 참으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2주만 참아보세요. 2주만 내가 깨우지 않고, 대신 숙제해주지 않고, 내가 챙겨주지 않고, 공부시키지 않잖아요. 2주 후에는요, 스스로 하게 돼요. 물론 그 사이에는 지각도 하고 야단도 맞고 학교 가서 야단도 맞고 학교 가서 망신도 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네, 생각해서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대신 해주지 않깁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부모의 역할은 당연히 교육 기회를 제시하는 겁니다. 교육 기회를. 이거는 이제 자녀들은 할 수가 없겠죠. 자기가 찾아가는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자녀들도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거는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교육 기회를 제시하는 게 이게 지시가 되면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또 지시와 반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능 또는 반항되니까 내가 교육 기회를 제시를 하되 반드시 선택은 자녀가 하게 하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이걸 이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 학원이 있어. 너 그거 갈래?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선택인 것 같죠. 선택 아닙니다. 네. 부모의 의도를 뻔히 알거든요. 이미 부모가 너 영어학원 다녀라 이렇게 정하고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를 자녀가 알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선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너 영어학원 갈래? 아니면은 뭐 운동장 가서 축구할래? 이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조심해야 될 게 속마음에 얘가 영어학원 가기를 선택하기를 좀 원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드러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내 표정과 태도에 드러나거든요. 그건 중립적인 게 아니죠. 선택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끊임없이 교육 기회를 주시는데 선택은 자녀가 하게 하라는 거죠. 여기 이 선택을 주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자녀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교육이라는 게 보통 한 달 단위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녀들한테 굉장히 긴 시간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요새는 다행히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갖다가 한 달로 하지 마세요. 한 일주일 정도 하면 길게 한 겁니다. 왜 그 어른들도 뭐 요가 학원 이런 거 등록해가지고 일주일도 잘 안 다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겁니다. 아이들도 이게 한 달 다닌다는 게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로 하겠다면 길게 하게 하지 말고요. 또 다른 걸 바꿔주세요. 바꾸다 보면 다시 또 원점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길게 하고 어떤 거는 짧게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자꾸 선택을 주고 대신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 결과도 본인이 지게 하는 거죠. 엄마가 그거 받고 잘못 선택한 거야. 그거 선택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선택하고 얘가 그 책임을 지는 거니까. 자, 이것을 반복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내 아이가 내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2도 늦지 않았어요. 이걸 반복해 보세요. 이것을 이 중2병을 갖다 극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이게 반복만 된다면은 불과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까?